가수를 하려면 트로트 가수를 해라 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근 가장 행사비가 높은 가수들을 뽑자면 트로트 가수들을 꼽을 수 있다고 하죠. 이런 와중 이렇게 몸값 비싼 트로트 가수들을 마스터로 내세운 미스로3이기에 그들의 출연료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그들은 얼마의 출연료를 제안받았을까요? 미스로3의 마스터 출연료 순위 탑9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9. 김현우. 사실 김현우는 트로트 가수이기보다 우리에게 가왕으로 알려져 있는 가수 중에 하나이죠. 그는 소화할 수 있는 장르 범위가 굉장히 넓으며 가장 많이 사랑받는 정통 발라드부터 록, R&B, 재즈, 트로트, 성악, 판소리까지 가수로서 타고난 재능을 지녔습니다. 그걸 증명이라도 해보이듯 과거 복면가왕에 출연해 무려 4번이나 가왕의 자리를 떠나지 않은 엄청난 이력이 있습니다. 복면을 쓰고 나타난 김현우는 바뀌는 장르를 모두 완벽하게 소화해내 보는 이들을 허들짝 놀라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점점 MC로도 재치있는 이름을 선보이던 그가 미스트로3 마스터로 새롭게 참여하게 된 건데요. 트로트 가수가 아님에도 마스터로 참여하게 된 김현우가 1,100만원을 받아 출연료 9위를 차지합니다. 8. 붐. 붐은 사실상 분위기 메이커로 트로트 가수라고 하기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요. 대부분의 연예계 생활을 예능에서 활발히 활동했기 때문에 간혹가다 사람들이 개그맨 출신이 아니냐는 오해까지 사곤 하는데요. 하지만 그는 과거 힙합 가수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가수 출신 연예인입니다. 사실 이런저런 구설수와 사생활 논란이 있었으나 특유의 재치와 센스로 굉장히 오랜 시간 방송계에서 살아남고 있습니다. 마스터 중 대중적인 반응을 주로 맡고 있는 그는 출연료 1,300만원을 받아 8위를 차지합니다. 7. 진성. 트로트계의 BTS로 불리우며 트로트 메들리 4대 천왕인 진성. 그 역시 미스로3에서 마스터를 맡아 출연자들에게 조언을 해주었는데요. 사실 데뷔 후에도 그는 꽤나 오랜 시간 힘든 시절을 보냈으며 방송계로 들어온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능에서 서투르거나 이담의 흐름이 끊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타고난 예능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오랜 트로트 가수 경력과 노련함이 반영되어 1,500만원으로 출연료 7위를 차지합니다. 6. 박지연. 지난 시즌 미스터트롯2에서 2위를 차지했던 박지연이 마스터로 나타나 프로그램 시작 전부터 큰 화제를 이끌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의 나이가 95년생으로 이제 30살이 된 어린 가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183의 키와 작은 얼굴로 비율이 좋아서 트로트계의 꽃미남으로 불리우는데 그의 마스터로서의 출연은 팬들을 유입하기 위해서인지 그가 직접 경연에 참여해봤었기에 출연자의 입장에서 마스터로서 좀 더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거라 기대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의 출연료는 1,700만원으로 6위를 차지합니다. 5. 안성훈. 안성훈 역시 지난 시즌 미스터트롯2에서 지네 자리에 오른 새로운 트로트 스타인데요. 음역대가 매우 높은 편인 그는 여자키를 안정적으로 부를 수 있을 정도의 고음의 소유자로 이미 다 주현미 노래가 주특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고음에 특화된 그 이기에 마스터로서 여자 트로트 가수에게 알맞은 조언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그의 출연료는 1,900만원으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4. 박할린. 음악감독이자 뮤지컬 배우이면서 수많은 가수와 배우의 뮤지컬 스승이기도 한 박할린. 그녀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박 뮤지컬의 음악 감독을 맡는 등 음악계에서 알아주는 대모님인데요. 그녀가 과거 프로그램 남자의 자격 하창단을 맡게 되며 그녀의 카리스마와 리더십으로 훌륭한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참여한 가수들 중 성악가 출신도 꽤나 많았고 곡을 분석하여 재해석해 부르는 출연자들도 있었기에 박할린은 그것을 캐치하여 조언을 주기에 누구보다 제격으로 보였던 것인지 마스터로 출연하게 되었고 그녀는 2,100만원의 출연료를 받고 마스터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3. 김연자. 말의 모의 명실상부. 현존 트로트 거장 김연자. 김연자 역시 트로트계에서 뼈가 굳다 보니 후배 양성에 꽤나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그녀 역시 최근 트로트 붐으로 인해 다시 한번 화려한 전성기를 누리는 중입니다. 그녀는 방송 출연 외 행사비로 보통 1,700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김연자는 이번 시즌 출연하여 2,200만원의 출연료로 마스터 중 3위에 올랐습니다. 2. 장윤정. 한때 행사의 여신으로 불리며 미스트롯으로 다시 트로트 붐이 일기 전엔 장윤정이 최고였다 할 수 있을 정도로 2000년대 트로트를 부활시킨 트로트계 원조 아이돌 장윤정. 그녀는 데뷔 20년이 지나 지금까지 아직도 명성을 잃지 않으며 후배들에게 롤모델로 손꼽힙니다. 최근 그녀는 트로트 후배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많은 트로트 경연대회에서 멘토로 활약 중입니다. 그녀는 아직까지 행사 초청비가 상위권으로 2,500만원의 행사를 나간다고 하는데요. 그에 맞춰 이번 미스트롯3 마스터 출연료로는 2,400만원을 받으며 출연료 2위에 등극합니다. 1. 장민호. 97년도에 데뷔해 경력을 접어두고 순수하게 데뷔 연차로만 본다면 장윤정이나 박현민보다도 먼저 데뷔한 가수 장민호. 장민호는 아이돌부터 시작해 발라드 그룹까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가수의 꿈을 놓지 않았고 트로트 가수로 전향하여 꾸준히 길을 달렸지만 알아주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성인가요 시장에서 한번 히트하며 17년 만에서야 무명 생활을 청산하게 되었는데요. 미스터트롯 출연으로 다시 한번 대중들에게 그의 스타성을 입증해냅니다. 사실 미스터트롯에 나올 때부터 이미 팬클럽이 결성될 정도였기에 당시 출연자들에게 마스터로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는 소리를 들었던 그는 미스터트롯3에 드디어 마스터로 출연하게 됩니다. 현재 20년 넘는 긴 가수 생활 끝에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다 보니 가장 몸값이 비싼 상태인 그 마스터 출연료 2,500만으로 1위를 차지합니다. 오늘은 미스터트롯3 마스터들의
채널의 출연료를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보통 출연료에 대해 쉬쉬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흘러 밝혀지게 된 건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 다들 무명생활을 견디고 트로트 가수가 되고 싶어 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알림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